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단한 대한 국민입니다. 코로나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역대급 투표율로 선거까지 치러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는 길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일상을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톡쇼는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언택트 편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는 코로나가 바꿀 세상 건강관리 기후 리스크 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건강관리 테마의 핵심인 제약바이오 허혜민 연구원 그리고 기후 리스크에서 그린본드를 점검해줄 아니아 연구원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를 다뤄줄 김지산 센터장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뭐 이제 거의 최다 출연에 빛나는 거의 단골 게스트가 되셨어요. 오늘 모처럼 그 밖을 보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커피 관련 에피소드가 많아요.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네, 대학생 때 이제 처음 그 시골 총각으로서 다방에 이제 그 미팅을 하러 나갔거든요. 커피 주문을 받았는데 냉커피, 냉커피,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냉커피 두 잔, 아이스커피 두 잔이요. 아, 저는 사실 아이스커피가 영어라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런 느낌이야. 교토의 메뉴인 줄 알고 근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 그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억들이 그 네. 있고요. 결국은 자기 칭찬을. 이런 시골 총각이 좀 센터장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어느덧 이제 우리 일상이 돼버린 그 삼행시 한번 듣고 또 우리 본 마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행시 오늘... 안 시키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했는데 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한 준비된 인재로. 이번에 네. 삼행시 애톡쇼. 단어는 애톡쇼. 네. 자, 우리 아니아 연구원 오늘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에. 예쁘고. 톡. 톡톡 튀는. 아. 쇼. 소중한 키운 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아니, 소중한. 허혜민으로 끝날까봐. 조마조마하셨다. 저도 아니, 많은 고민했습니다. 네. 방송사고단을 흥행했는데 아주 와, 아름다운 마무리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밝은 분위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네. 그 건강관리하면 이제 우리 그 바이오 업종일 거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가장 그 관심이 많은 게 길리어드의 램데시비르인 것 같아요. 사실 약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램데시비르를 기억할 정도로 여기에 모든 이목이 그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램데시비르의 최근 임상 결과 한번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뭐 먼저 이제 업데이트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램데시비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좀 헷갈려하시는 아. 것 같아요. 항상 램데시볼 약간 아. 램데시비르 이렇게 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네. 네, 램데시비르이고요. 오늘 새벽이죠. 이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 이야기가 샜습니다. 이게 지금 3상 중에 하고 있는 거고 그 3상의 한 병원이고요. 123명 중에서 지금 113명이 이제 중증 환자였고 대부분 이제 퇴원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중에 이제 2명만 사망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제 인터뷰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을 투여했을 때 열이 이제 빠르게 가라앉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0일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퇴원일도 한 6일 정도로 이제 빨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제 N수가 N수라고 하면 이제 환자 수를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일부 표본이기 때문에 아직 확답들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본 것도 아니고 대조군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퇴원을 했고 이제 열이 가라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썼던 자료 중에 이제 13일 자료에서 램데시비르 현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인체 첫 인체 임상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68% 환자가 증상 개선이 됐고 사망 환자는 13% 정도였다. 그리고 비교해서 보는 게 보통 이제 지금 표준 치료로 칼렌트라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 칼렌트라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한 22%가 사망을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13% 사망은 많이 위험도를 가라앉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삼상 디자인을 변경한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게 14일 차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다가 11일 차로 변경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뭔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환자 수를 더 늘리면서 오차율도 이제 좀 줄이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환자 수를 늘리면 임상이 좀 길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5월 말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기는 그대로고 오차율을 줄이고 좀 더 구체화하는 임상 데이터들이었고 아마 길려드는 중간에 이게 오픈라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알았을 텐데 중간에 바꿨다라는 점은 성공 가능성 좀 높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당시에 좀 들었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좀 해외에서는 이게 50-50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처럼 이제 반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상에 대한 결과는 이제 4월 말, 5월 초 정도에는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보여지고 우리가 좀 코로나에 대한 공포에 벗어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식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그 진행해 보면 자, 코로나 그 19를 계기로 진단 장비 기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향후 그 체외 진단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체외 진단 시장이 연 한 7%씩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 글로벌하게는 한 60조 18년도 정도에는 그 정도로 진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었고 23년에는 한 90조 정도, 그러니까 한 830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제가 발간한 자료 중에 이제 71페이지 아마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거기서 보면은 아무래도 전염병 시장이 이제 진단 쪽에서 가장 크고요. 향후에도 이쪽이 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빠르고 휴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이제 기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최근 이제 에보트만 해도 5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제 등장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진단 시장은 아무래도 더 혁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체외 진단 시장은 큰 회사들, 그러니까 로슈나 다나어, 에보트, 시멘스 이런 회사가 점유율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침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브랜드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진단 장비 중에 가장 뭐 핫하게 주시장이 좀 반응을 했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당히 좀 낭부였던 것 같은데 향후에 그 CMO나 CRO 같은 위탁 시장의 그 성장성도 한번 전망을 해주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화끈한 계약을 했고요. 저도 이번 계약을 통해서 테이크 올 페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테이크 가져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돈을 내든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4,400억 정도 2년 정도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고 일정 부분의 그 공장 슬랏을 얘네가 이제 독점을 하는 대신 그 지급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CMO의 캐파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스크 최소화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CRO 임상시험 수탁에 대한 선택이 조금씩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약간 이제 학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확진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도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우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리스크 그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CRO를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제 바이오젠이 뭔가 셧다운이 되더라도 연구는 계속 활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CRO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CRO 가동은 지금 폐쇄된 게 거의 3%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RO에 대한 좀 더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CMO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 예를 들면 이제 인도가 조금 그런데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복수 생산 설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FDA가 그 단일 사이트에서만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한 곳에서만 하기보다는 이제 CMO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탁 시험이라든지 위탁 생산 기회가 많이 늘 거고 네.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비대면이 좀 활성화되면 최근에 뭐 확진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만 같은 또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신약 연구 개발 측면에서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1, 2kg 쪘는데 이게 비대면 생활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비만 오면 당뇨 같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테레비 TV를 2시간마다 시청을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비만 가능성이 23%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레비 TV 보실 때 조금 더 움직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사실 괜찮은데 먹으면서 무식적으로 드시니까 그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서 비만 당뇨 시장은 계속 늘어나 질환이 이제 질병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니즈, 약에 대한 니즈가 좀 필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 비대면이나 개인주의 사회에 좀 강화되고 사회화가 좀 덜 되다 보면 우울증 수면장애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 메르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감염 됐었던 환자들 근데 완치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64%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 환자 수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기침만 좀 아니요 기침만 조금만 해도 예, 사실 이제 다들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한 약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게 항생제를 저희가 이제 감기만 걸려도 많이 처방을 받아서 이걸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돌연변이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 약을 좀 안 듣는 그래서 슈퍼 항생제 개발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됐고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좀 개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게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마다 개발하는 걸 보면 약간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누가 먼저 달나라를 가느냐를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누가 먼저 아니 아까부터 자꾸 네. 물 한번 드시고 하세요. 누가 먼저 치료제를 개발하느냐 이거가 화두거든요. 저 우리나라만 해도 2, 3개월 내에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 요청이 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미국에서 빨리 개발해라라고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개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이 훨씬 이제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나라 경쟁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핵 전 경쟁을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실 인류를 위협하는 게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일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치료제나 백신을 누가 갖냐라는 게 사실은 글로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무기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전기차하고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 혼자 그 질문하고 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 안니아 연구원이 전기차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어떠한지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의 유가가 20달러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전기차의 매력도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연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고
중국도 그 전기차 보조금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환경이거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가 부각되기 때문이라도 유럽을 중심으로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2023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되면 총 소유 비용 기준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더 싼 그런 시점이 2023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코스트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고 원가가 싸진다는 얘기는 그 이후로 당연히 전기차의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양극재가 이제는 그 하이 니켈계라고 해서 뭐 NCM811, NCA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 니켈계 기준으로 그 셀 기준의 원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100달러에 도달하는 게 바로 2023년이고 100달러에 도달하면 내연기관차보다 싸진다는 거죠. 아, 그때는 이제 전기차 어려워지네요. 네. 전기차를 사면 뭐 기름값과 이런 모든 걸 감안해도 더 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OEM들도 2023년이 되면 내연기관차와 대등한 판가의 전기차를 출시했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전기차 판매 동향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그 양호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글로벌 그 전기차 시장은 올해 1월, 2월 합쳐서 2% 역신장을 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무려 119%나 급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올해부터 새로운 CO2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월은 분명히 글로벌 그 코로나 확산과 OEM들의 셧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데이터도 전기차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전체 자동차 시장이 3월에 72%나 역신장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유럽은 CO2 규제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유럽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우리 배터리 업계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물어보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답하고 싶었던 질문이고요.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월까지의 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 3사의 점유율이 36%까지 올라갔고 2월만 보면 이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점유율이 많이 오른 거는 LG화학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각각 5위, 6위까지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쪽에서는 CATA라는 중국 업체가 부동의 1위일 줄 알았는데 3위로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또 다른 중국 업체인 BYD는 실제로 폭망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빠졌고 요즘에 구조조정도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배터리가 채용된 전기차 모델을 보게 되면 LG화학은 르노의 조회라는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삼성 SDI는 그 BMW와 폭스바겐의 PHEV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사실 성장산업인 전기차 쪽에 좀 더 많은 투자 자금도 몰릴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췄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말로 제가 질문에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안녕 용건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 시대가 더욱더 이제 뭐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전부 다 제로금리에 그 가까워진 상황인데 그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게 ESG 채권이다. 그렇다면 ES 채권이 그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 이게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렇게 같은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확대가 된 원인에서는 이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결국 지금 어떤 기후 변화나 어떤 환경 문제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ESG 채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ESG
채권은 이미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발행이 됐고 가장 많이 발행이 시작된 게 유럽입니다. 그 유럽이 가장 많이 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CO2 규제 이런 거를 굉장히 가장 먼저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친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ESG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ESG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기업은 환경 사업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투자자들 또한 그걸 통해서 이 기업은 뭔가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뭐 환경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앞다퉈서 ESG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ESG는 E는 환경, S는 네네. 사회적 책임, G는 지배구조. 네네. MSG는 몸이 나쁘지만 ESG는 예, 네. 인류의 발전에 큰 세계에 좋습니다. MSG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정부하고 기관 말고도 기업들까지도 네네. 최근에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네네. 상당히 좀 달라진 환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에 비해서 ESG 채권 발행이 어떤 네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ESG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업들의 어떤 인식 재고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도 ESG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그걸 지원하는 목적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제 S 소셜본드 를 발행을 하기도 했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쉽게 좀 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운용사들 또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리스트에 많이 넣으려고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ESG 요인을 조금 반영을 해서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철회를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ESG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코로나19가 또 하나 자극하는 네네.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ESG 채권 투자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한계점이 있다면 사실 그린본드의 어떤 수익률 지수를 쭉쭉 보면은 사실 가장 안전하다라고는 국채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요. 아니, 수익률이 낮으면 네.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수요가 네. 아직 이렇게 완전히 탄탄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채권 시장에서 ES 채권의 어떤 규모도 굉장히 작고 수요도 사실 좀 확보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수요를 안 하는 이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했을 때 그 자금이 정말 그런 친환경 사업에 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거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이게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인가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 인증 기관을 통해서 발행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발행하는 이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좀 아직은 수익률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이나 이런 환경이나 뭐 사회 책임, 뭐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G 채권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예. 감사하고요. 수익률 하면 또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면 네, 이렇게 저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자 이렇게 우리 또 오늘 코로나가 바꿀 세상 건강관리와 기후변화 리스크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전기차와 배터리 채권 분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그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냉커피 드실래요? 아이스커피 드실래요? 저는 냉커피로. 아, 저는 그러면 아이스커피로. 냉커피 드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